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쌍용의 티볼리 에어 1.6 이듀온 디젤 RX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식 13만 2000km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요새 이제 쌍용의 티볼리 차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한 두 대 정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 두 대는 영상을 찍기도 전에 판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네, 그 차량은 찍지 못했고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녀석 이렇게 바로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색상 보시는 것과 같이 관리하기 굉장히 편한 은색 색상의 차량이고, 외관 상태가 어떤지 저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은색 색상답게 뭐 돌방이라든지 스크래치 이렇게 육안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이쪽 아래쪽 가니시 쪽으로 보게 되시면은 네, 이쪽에 스크래치가 살짝 나 있어요. 라고 이 부분은 고객님들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외에 전면부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컨디션 네,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흠집, 깨짐, 백화 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 라이트 또한 양쪽 모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아래쪽 안개등 또한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 모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일단 운전석 측면부 라인 이렇게 봤을 때 네, 이쪽에는 문콕, 스크래치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네, 앞에는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은 네, 측면부 쪽 굉장히 컨디션 좋은 차량이고요. 이어서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차량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 휠 또한 네,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 군데군데 지금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만약에 나는 휠기스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뭐 휠 복원 작업도 저렴한 금액에 가능하시니까 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네, 뒤쪽 휠 보게 되시면은 뒤쪽 휠은 앞에보다는 상태가 조금 낫기는 하지만 네, 중간중간에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휠 인치는 18인치 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조금 네, 약간 깍두기처럼 보이는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티볼리 에어 같은 차량이 이제 기존의 이제 티볼리보다는 네, 공간도 더 넓고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뭐 외관 디자인은 뭐 티볼리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소형 SUV 쪽에 속하는 차량이지만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잘 뽑아낸 차량이고, 기본적으로 짐 수납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6대4 시트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차박 아니면 큰 짐, 뭐 스키 아니면은 뭐 골프백 이런 거 신는데도 전혀 문제 없을 만한 트렁크 사이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또 하나의 아래쪽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네, 이쪽 아래쪽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쪽 뭐 크게 하자 잡을 만한 건 없기는 한데, 이쪽 뒤쪽 도어를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살짝 부칠한 흔적은 네, 있다는 점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시트적인 부분 13만 킬로를 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바닥 매트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트렁크 2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앞쪽 키로수 132,104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연식 대비 키로수가 살짝 있는 편이라 네, 핸들에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묻어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핸들 우측을 보게 되시면은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을 보게 되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센터페이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져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또한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더 아래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네, 여기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좌우 독립 에어컨으로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 수납 공간부터 기어 노브 따라서 네,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만 킬로인데도 불구하고 네, 실내는 그래도 깨끗하게 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센터 콘솔 박스 공간 또한 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 콘솔 박스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한 짐 수납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그냥 일반 디젤 엔진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잡음이 들려온다던가 엔진 컨디션이 나쁜 차량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엔진 소리 네, 들으시면 되고요.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차량 운행하실 때 뭐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쌍용의 티볼리 에어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또 굉장히 또 차박 열풍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티볼리 에어 차량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는 효자 상품인데 고객님들도 이참에 네, 소형 SUV 티볼리 에어 구입하셔서 차박도 다니시고 즐거운 여행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